One, two, three, come on! 커피숍을 가든가 어, 깜짝이야 민소매 아가씨 여기 처음 와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나시지? 조금만 내려봐봐요. 아니요? 아니 써있었어. 내가 예상한 거랑 전혀 틀리게 생겼네. 자, 출발합니다. 방공군 정가도 양팔 벌려서 뒤에 있는 분들. 자, 즐거운 시간 됐어. 출발. 어디서부터. 자, 처음 시작은 우리 민소매 커플. 아유, 그렇게 입고 월드드라이어 둘이 그냥 헬스장을 가자. 야, 진짜 여자친구 겨드랑이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야 내가 진짜 남자한테 이런 부탁 처음 해보는데 우리 하늘색 반바지 총각 바지 좀 내려 개섹시해. 어, 이 총각이 아예 그냥 빤스를 입고 타지 그냥 저 밑에 있는 아줌마들 잠 못 자게 그냥.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다고? 뻥치지 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짧은 반바지에 종아리 양말인데. 아, 저 깜장티가 여자친구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남자친구가 아니고? 이상한 아저씨네. 야, 친구한테 여자친구를 맡기면 어떻게 해? 지금 딱 보니까 저 둘이 지금 흔들리는 우정 짓게 생겼는데 지금. 야, 여자친구가 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정아리 양말. 야, 이 허벅지 근육 섹시한 거 봐줘. 운동선수예요? 무슨 운동이에요? 에? 아 보디빌더? 어... 아니 근데 앞뒤가 똑같은데? 하체 운동만 하나? 아니 누가 봐도 이 바지도 그렇고 이 사이클 선수지. 넘어와서 우리 노란 줄무늬 파란 티. 아 나 또 짜증나게 이번에 커플이 많이 올라왔는데 커플 아니라고? 그 무슨 사이인데요? 친구? 둘이 왔어요? 장난하나. 야 놀이동산에 남자 여자 반들이 와서 친구라 그럼 믿겠냐? 어?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30년 친구였는데 내가 태어났어. 아 나 이 내 아가씨들 무지하게 신경 쓰이는 거. 아니 이렇게 입고 왜 여기로 와 클럽을 가지? 아 나 저 하얀 치마 진짜 오늘 영화 한 편 찍어 제목은 아낌없이 다 보여줄래요? 아 저 그런 거 입고 타지 마요. 아가씨가 그러니까 저 밑에 구경하는 아저씨들이 새벽 늦게까지 집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가씨들은 몇 살이에요? 22살. 아우 나 그냥 이렇게 마스크 쓴 상태로 봤을 땐 우리 청바지에 하얀 티가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살짝 내려봐요. 우리 청바지야 안 됐어요? 안 보는 사람이다. 막, 야, 이쪽은 완전히 커플 전용석이네. 또 짜증. 야, 뭐야, 이 강겨자, 연겨자야? 어허? 야, 야, 오, 야!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여성상이시대! 아, 나 이것들이 짜증나게 진짜. 하지 마, 여기. 놀이시설이야, 숙박시설이 아니고, 진짜. 거기 남자친구가 몇 살이에요? 아니 저거 하얀 티 총각
25, 여자친구로. 20살? 22살? 아, 나 이거 드립니다.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처음이야. 손님 얼굴에 침 뱉고 싶은 건 진짜. 하지 마. 아, 하지 마. 그럴 거면 둘이 조용한 데 가. 아, 여기 있지 마. 절로 가, 절로. 여자친구 윗들이 색다르고 잘 어울리는데 형이 소개시켜줄게. 저 오른쪽 위에 보이지? 저 노란 거. 알았지? 맞지? 아, 나 진짜 아주 그냥 남자친구 겨드랑이 냄새 막 확 죽어버려라, 그냥. 당신들 때문에 옆에 여기 여자끼리 타가지고 이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지금? 여기 사람이냐, 귀신이지? 얼마나 외로운 저 여자끼리 어딜 만져 있어. 어머, 말자야. 우리도 저런 거 하자. 저기 죄송한데, 우리 형광색 반바지도 바지 좀 내리면 안 돼요? 진짜 빤스 같거든요? 아, 뭐야, 여기 같이 탄 거야, 네 명이? 야, 그럼 좀 남자 여자 섞어서 할지 무슨 남남 분개도 아니냐. 그 맨 끝에 남학생, 너도 초등학생이야? 몇 학년이야? 5학년? 아유, 저 타임에 탔으면 아저씨가 5학년짜리 여학생 부킹시켜주는 건데. 아깝다. 넘어가서, 그 하얀색의 청만 바지는 누구랑 탄 거예요? 혼자? 어, 되게 멀쩡하게 청순하게 생겨가지고. 마스크 좀 내려가요. 이쁘게 생겼는데 왜 혼자 탔어, 이걸? 남자친구 있다고? 어디 있는데? 집에 있다고? 야, 우리 집에 아이린이 있어. 지금 혼자 참새 먹고 있어. 남자 소개시켜줄게. 일로 와봐요. 혹시 종아리 양말 좋아해요? 야, 진짜 그 옆에 민소매 오라버니도 혹시 보디빌더예요? 아니, 여기 민소매 아니에요? 아니, 저 하늘색 반바지가 보디빌더라 했는데 그 민소매 아저씨가 팔뚝 근육이 더 좋은데? 진짜 보디빌더 맞아, 하늘색? 아니, 아무리 봐도 저 요가 선생님 같은데, 지금. 너무 매끈하게 봐. 어우, 야. 안녕하세요. 사실 전 요가 강사입니다. 야. 좀 잡아줘, 친구라도. 어? 친구라도 좀. 야, 저 파란색 저 진짜. 야, 그 옆에 남자한테, 어머. 살려주세요. 저 요가 배우고 싶어요. 아저씨. 요가 좀 가르쳐주세요. 야, 친구 좀 잡아주라고. 파란색 저 진짜 나쁜 놈 맞아도 싸네, 저거. 아니, 그럴 거면 단둘이 월미도로 오지를 말든가. 이 진짜 나쁜 아저씨네, 이 아저씨. 그 남자들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야, 진짜 쓰레기네. 야, 여자친구인데 딴 여자랑 놀이동산을 단둘이 왜 와? 그 여자분은 남자친구 있어요? 없지. 우리 이 아저씨가 정상이지.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그 우리 보디빌더 옆에 친구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 옆에 노란 주민이랑 인사해요. 그래. 뭘 또 그렇게 반갑게 또 그 손까지 흔들어 주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이 아가씨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냥 이거. 이거 진짜,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근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래봐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양손을 뒤에 잡으면 다리가 들려서 보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손만 뒤에를 꼭 잡고 한 손에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펴봐요. 쫙 펴야 돼. 이게 딱 뒤집어. 그걸로 얼굴을 가리란 말이야, 그치? 그럼 누가 누구지 몰라. 어차피 마스크 썼으니까 눈만 가리면 되겠네. 그 우리 치마가씨 마스크 좀 잠깐 내려가요. 그냥 내릴래요? 내가 굴려서 치마를 다 셈만 샌다 하나. 괜찮네. 저기 거기 왼쪽으로 좀 와요. 저 맨 끝에 겨드랑이 아가씨 찢겼어 지금. 아니, 이렇게 이쁘게 입고 돌아다니면 뭐해. 보여줄 남자가 없는데.
나 저 세 번째 앉아 있는 아가씨 진짜 저 밤에 보면 저승사자지 그냥. 마스크까지 깜장색 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가씨. 우리 커플 오른쪽으로 조금만 와요. 거기 좀 넓게 앉아요. 자 잠깐만 쉽게 뒤에 잡지 말고 우리 그 찐노란색하고 연노란색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50일? 500일? 오늘이 500일이야? 지났어? 어, 귀여워. 여자친구 너무 귀여워. 노란색이 너무 잘 어울려. 천하장사 소세지 같아. 어? 뭐야? 너 신발? 아 나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모텔인가 왜 여기서 신발을 벗고 그러네. 아 나 쟤네 짜증날라 그러네 진짜 아니냐. 그 둘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200일? 22일? 이재성을 갖다. 야 22일에 그 정도면 30일 되면 결혼하시겠어. 아 나 진짜 이럴 땐 또 딸 없는 게 되게 고마워 진짜. 내 딸이 놀이동산 가서 지팡이 타는데 남자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라 진짜.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릴 거야. 어, 뭐야 이 하트는 또 어디서 날라온 거야. 그 누울 거야 이거? 하트 누울 거야 이거? 그 하트 저 뒤로 좀 던져놔요. 거기 물품 보관한 거기다가 살짝 던지게. 아니 왜 좀 땅바닥에 막 그 밥은 있는데. 나 솔직히 근데 저 커플보다 이 노란색 커플 이 둘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아, 나 양쪽에서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아, 나 22일이 생각했으면 열받네. 22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러고. 아, 나 진짜 또 얘기해야 돼? 야 형광 반바지 반바지 좀 내리라고요. 아 나 진짜 한 번만 더 보이면 그 안에 무슨 색깔인지 마이크로 다 얘기한다 진짜. 내가 같은 남자끼리 계속 가야겠냐고 변태야. 하지마. 자 고생들 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마지막 이별. 아 나 저 22일 좋다 진짜. 아 저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리지 저거. 아니 둘이 전생에 앵국하고 애쓴국이었나. 이 붙으면 떨어질 줄 몰라. 아니 미치겠네. 우리 여자친구가 택배냐? 야 저 야 형광 반바지랑 쟤네 뭐하냐 남자끼리. 철수야 너 바지가 너무 섹시해. 마지막 우리 혼자 탄 아가씨.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몇 살이에요? 22살? 아니 원래도 누구랑 왔어? 친구랑? 아 그럼 친구 보고 같이 타달라 그래야지. 아니 다큰 아가씨가 이거 불쌍하게 혼자 타. 왼쪽에 우리 민소매 커플도 수고하셨어요. 아니 남자친구가 근육은 되게 많은데 되게 힘들어하네. 괜찮아요? 되게 힘들어 보여 지금. 안 힘든데 지금 힘들죠? 그래 머리 털어 비듬 좀 털어줄게. 머리 비듬 머리 비듬. 마지막 우리 내 아가씨. 아우 요즘 남자들이 있어야 보내줄 텐데. 아니 하필 또 이 타임에 탔어. 남자가 없잖아 남자가. 봐봐 여기 커플이지 여기 커플이지 여기 커플이지 여기 커플이지 여기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왔지. 있는 거라고는 초딩밖에 없어 초딩. 어? 당신들이 애들 만나봐야 가질 수 있는 게 뭐야. 전자발찌밖에 더 있어? 이리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치마 지금 입어. 안 되겠다. 난 몰라. 나는 몰라. 오 야야 저승사자 같다. 아우 나 진짜 그냥. 아니 담요 없어요 담요? 담요 없었어?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지 바보야. 물어봤는데 없대? 아 그럼 하나 사왔어야지. 편의점에서 5,000원이 사는데. 자 고생들 했고요 마지막. 아 나 진짜 저 22일 저 지금 여자친구 몸이 어디 불편하니?
오빠 나 너무 뻣뻣하지? 오빠 오빠 달리란 말이야. 달려 오빠. 왜 그래? 도대체 여자친구 정체가 뭐야? 아, 나 진짜. 자, 수고들 했어요. 고생들 많이 했고요. 내리실 때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이에요. 타실 분도.